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해 아빠입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아주 맛있는 젤리를 직접 만들어 먹어볼게요. 젤리 만들기 뭡니까? 바로 짜라라라. 짜잔. 개구리 알 젤리. 개구리 알 젤리요. 개구리 알 젤리. 우리 친구들이 이 개구리 알 젤리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서 직접 아빠가 사와봤거든요. 근데 이 젤리가 입에서 톡톡톡 터져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개구리 알 젤리 네.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뚜껑을 열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청포도 향이 확 나네. 좋다. 열어보면은 뭐가 들어있어요? 요게 바로 그 젤리인 것 같습니다. 아 요게 젤리입니까? 요게? 아하. 똥똥똥 따뜨리는 젤리예요. 자 젤리고 여기는 이제 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넣고 이거 가루 이렇게 숟가락 저어주고 젤리 퐁퐁퐁 넣어서 먹기만 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쉽네. 일단은 이거를 쫙 볼게요. 아,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자 물은 짜자자잔. 반 정도만 넣어주세요. 제 손가락. 요 정도. 그 다음에 이거 가루 있죠. 가루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가루를. 네 넣으세요. 물을 이제 네. 저어주라고 합니다. 저어주세요. 이 물이 굉장히 청포도청포도해요 향이.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있는 요거 이게 땅콩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러분 보세요, 네, 그렇죠? 그 젤리를 이제 여기다 구워줘야 되는데. 자, 그리고 껍질을 똥 따주고 짜준 다음에 하나씩 구워줘야 됩니다. 똥똥똥 들어가. 오. 밑에 지금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밑에 알이 점점 생기고 있죠. 알. 네. 사랑이는 계속해서 네. 부어주세요. 네. 자, 아빠도 한번 만들어봐야겠죠. 아빠도. 네. 물을 쫙 붓고요. 가루를 사랑이 역시 열심히 지금 똥똥똥똥 하고 있어요. 집중에는. 자, 아빠도 만들고 싶어요. 자, 이렇게 넣어줘요. 자, 아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개구리 알 젤리를 만들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똥똥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똥, 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똥똥똥똥똥똥. 어, 맛있겠다. 음? 아빠도 빨리 하세요. 네. 보셨죠? 그냥 개구리 알이 그냥 똥똥똥똥 떨어지네. 와. 어, 보세요, 사랑이. 와,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어. 와, 아빠도 지금 계속 똥똥똥똥 만들고 있는데. 똥똥. 여러분,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지 다 만들어지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예! 어? 벌써? 다 짰어요. 짜잔. 다 짰습니다. 사랑이는 다 짰습니다. 아빠도 짠 다음에 네. 네,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아빠 기다려주겠습니다. 자. 자, 개구리 알 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사랑이 거, 요거는 아빠 건데요. 아빠 거도 한번 까봐야지. 자, 자 아빠 거 까볼게요. 짜자자잔. 와. 완전 보시면 색깔이 영롱해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와.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이제 요 개구리 알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어보면 개구리 알들이 막 눈이다. 오. 자. 일단 이 국물 먹어볼래. 국물이요? 국물이래. 마셔볼게요. 야. 어 상큼해. 이거 맛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구리 알 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젤리를. 네. 자 한번 떠서 젤리가... 보여줄까요? 하나, 둘, 셋. 짜자자잔. 여러분 아빠는요 하나씩 똥똥똥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냥 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쳤어 개구리 알이. 난 이렇게 예쁘게 됐는데 이건 보여드릴 수가. 오 사랑이는 예쁘게 됐어요. 이거 보여주세요. 젤리를 먹어볼게요. 자 맛보세요. 어떤 맛일까? 맛있다요. 아빠 거는 이렇게 뭉쳤어. 아빠는 개구리 알 국수가 됐어. 국수 어때요 맛이? 맛있다 국수 젤리. 국수 왜냐면 맛있어요? 아빠는 계속 짰잖아. 이렇게 쭉쭉 짰기 때문에 이렇게 알이 안 되고 국수가 됐어. 맛있어. 와 이거 완전 주스야. 주스. 어렸을 때 많이 먹어본 맛이에요. 그런 맛. 맛있다 그치? 맛있네. 오, 이게 만들어 먹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도 있고 맛도 좋고 그쵸?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쉽게 편의점에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저희는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놀이를 함께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